소민이 왔지? 지금 시작한 거예요? 아니. 시작 안 한 거야. 아, 나 좀. 언제 시작해요? 지미유! 안녕하십니까? Sorry. 오빠 가을. 오빠 가을이에요. 야, 가을 된 지 벌써 오래됐어. 시몬, 너는 아느냐? 겨울인데, 언니? 낙엽이 뒹구는 소리를. 너는 아느냐, 정말. 아느냐. 낙엽이 뒹구는 소리를. 와, 진짜 80년대. 네. 80년대 감성인데, 시몬, 너는 아느냐? 언니. 아, 아니, 왜 언니 안 오지? 좀 슬퍼, 언니. 아, 오늘 벌칙, 벌칙. 아하. 저기 뭐가 보인다. 누구야? 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언니. 아, 진짜. 누구야? 아이, 뭐 준비했어. 야, 너무 좋다. 너 뭐 멜로 했던데? 어? 너 멜로 짰잖아, 멜로. 그러니까. 소바라, 이리 와. 야, 웃긴다. 어? 야. 언니 따라줄까요? 아니야, 아까. 가! 이렇게. 아니, 니네들끼리 뭘 하나 만들어줘요. 아, 전소발이 너무 웃기네. 오빠, 이 자켓 왜 입으신 거예요? 왜 입어? 가을이니까 입지. 나라 언니한테 어디서 촬영하는지 미리 공지를. 왜냐면 논밭인데. 논밭인데. 아니, 이런 논밭에. 야, 오히려 이런 데서 멋지게 입는 게 진짜 멋쟁이야. 언니, 아니 왜 자다가 그냥 자켓만 걸치고 나온 거야? 뭐야, 이게 약간 옷을 입는 게. 그러네, 네이스네. 쉐림 아니야, 쉐림? 맞아, 안 입었지. 야, 잠깐만 있어봐. 나라는 되게 보수적이야. 난 보수적이야. 나라는 보수적이라고. 와, 그래, 오늘이 아, 우리가 8회째 마지막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이 왔어요. 야, 이게 또 저기 여러분보다 저희가 더 아쉽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시청자 여러분보다도. 네. 예, 우리 아,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이죠? 아니야. 남겨줘요. 기분 좋아요? 아니야. 나 오늘 날이 좋아서 그렇지. 나는 재승 오빠 못 보고 슬퍼. 진짜 그치. 이거야. 솔직히 조금 슬프지. 아, 슬프지. 아유, 오늘이 마지막이라 다행이다. 야,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나라는. 왜? 하지 마. 좀 하지 마. 밀지 마라. 아, 하지 마. 자, 이제 오늘의 게스트 여러분들 또 모시도록 할게요. 데뷔를 장식할 게스트. 어서오세요. 자, 오늘 게스트 어디 있어요? 저기다. 저기다. 어디? 차 대박. 협박입니까? 형 내일 다시 올까? 오늘 게스트 좋아. 전소민 어디가? 대도. 소바라 이리 와. 대도. 전소민 어디가? 대도 실망했지. 저도 실망했지 또. 일로 와, 일로 와. 진짜 아는 게 언니. 아니라 제 선배님 중학교 때 제 이상형이란 말이에요. 선배님 중학교 때 제 이상형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 아, 맞아. 아, 좋아하는 거야? 괜찮아. 아, 눈썹. 괜찮아. 언니, 몰라. 눈썹 몰라. 언니, 괜찮아. 티 안 나. 괜찮아, 괜찮아. 예뻐. 아, 티가 왜 안 나? 아, 티가 왜 안 나? 어머나. 아니, 왜 어머는 아니 왜? 아, 이따 저기. 내 이상형이야 중학교 때. 이러지 마라. 이따 저기. 태연아 지나 그래. 자, 일단 우리 저기 오늘 게스트는요. 아, 우리 차태바 씨입니다. 예. 와, 드디어 40대. 와, 드디어 오늘, 40대. 오늘 간만에 오디오 꽉꽉 차겠다. 오늘 오디오 꽉꽉 차겠다. 대박. 선배님 어떻게 여기 나와주셨어요? 아, 우리 그 태연이가.
사실 그 저한테 직접 얘는 저기 가끔 방송을 보고 나한테 문자를 되게 많이 남겨요. 네. 오늘 방송 너무 재미있었어. 아니, 제가 이게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가 보는데 검색을 하는 거야. 그럼 재미없어. 내가 맞춰야 되는데. 그럼 재미없지. 그걸 자꾸 못 참는 거야. 그냥 그럼 재미없어요.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 형한테 문자 보내지. 그래. 그 녹화가 언제냐. 내가 직접 가서 하겠다. 사전 맞추겠다. 자기가 직접 가서 하고 싶다고. 맞추지는 못하겠다. 와, 오면 더 헷갈릴 텐데. 아니 어떻게. 오늘은 마지막 회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 제작진도 단단히 한번 준비를 했을 거예요. 네. 오늘 보통은 아닐 것 같아. 기대된다. 야. 오케이, 오케이. 직진.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식당 맞아? 아, 식당이야 오늘? 그냥 모르는 상태로 오는 집에. 아, 미치겠네,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대박이야. 첫 번째. 수족관 식당? 물 위에서 먹는. 우와. 바닥 밑으로 물고기가 헤엄치다 물 위에서 먹는 수족관 식당?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기 뜨! 수족관에 고른 물고기를 직접 잡아 해쳐드리는 깜짝 이벤트. 저거는 못 만들어. 수족관을 어떻게 만들어? 아, 그런가? 상어 어떻게 못 먹어? 말이 안 되지. 그 물고기 어디서 잡아? 저거 한번 만들고. 근데 이거는 아니, 근데 너무 저기 네. 너 눈썹 붙이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얘기해. 아, 너무 좋아. 부끄럽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어느 게 무대한 언니 낫지. 두 번째. 두 번째. 이게 바로 옆에 식당이? 어? 이건 뭐가 이건 뭐가 특별한 거죠? 우와. 왜 바로 옆에 식당? 아니 이거는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있어요. 봤어요. 근데 저 가정집이 그냥 가정집일 수 있어. 이건 통행이 쉽잖아. 진짜 이거는 진짜 쉬워요. 세팅이 쉽지. 그러니까 제작진의 세팅하기 좋다 이거지. 일단 7회까지 돈을 다 쓴 거야. 역시. 야, 가능성 있어. 아니 가능성 있다고. 와, 역시 연륜이 느껴진다. 야, 가능성 있어. 역시 연륜이 느껴져. 가능성 있어. 와, 오늘 우리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 왜? 오빠가 다 말해. 가마. 게스트 중에 말 제일 많아. 우와. 게스트가 아니고 거의 멤버래, 멤버야. 너무 이상해. 너무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늘상. 너무 이상하다. 얘 그러잖아, 내가 얘기하잖아. 안 됐는데, 맞아. 그래. 자, 마지막 세 번째. 와? 이거 봐. 독일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요.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이런 비슷한 느낌의 X을 봤었어요. 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타면서 먹는 거야? 진이 이렇게 레일로 오는 거 아니야? 아, 타면서 먹으면 토하지. 그거를 제작진이 뭔가 이거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인데 못 본 거 같은데. 오빠 가짜 없어 여기.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타지. 아, 이런 거는 있어요. 자, 오늘은 마지막 회니까 틀린 사람들 전부 CG로 눈썹 지운 거 엔딩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마이 갓! 진짜요? 시집가라! 아니, 괜찮다. 괜찮네. 시집가면 시집가. 가요! 렛츠고! 헤, 렛츠고! 우리 팀 안 골랐잖아! 우리 팀 안 골랐잖아! 찐오빠 안 골랐어! 얘가 게스트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간 거야. 와, 내가 팀짜. 말했어. 어떻게? 야, 팀짜. 됐네, 이렇게 해, 그냥. 셋. 됐네. 가우스팀. 소민 언니 믿지 마요. 오케이. 아무리 팬이라고 그래도. 아니야,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여기서. 진짜였어. 뭘 그런 적이 없다고. 게스트 다 속였어. 다 속였어.
이렇게 빠졌는데 진짜로 눈썹 이렇게 빠졌는데? 괜찮아. 좋다. 어떻게? 눈썹 빠졌어. 아니야. 아니지? 안 그린 거지? 어이 깜짝 놀랐잖아. 야, 너 놀랬어. 아, 이거 원래 없는 거지? 안 그려서 그래. 안 그려서 그래. 어, 그러니까. 어, 나 눈썹 날라간 줄 알았잖아. 야, 그렇게 못 봐요. 어이 깜짝이야. 자, 일단 가자. 잘 가요.